네, 20일인데 뭐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어떤 물을 넣 거냐 그러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야 이거 네 거야? 그랬더니 맞아 아니야 뭐 이런 거 배웠죠? 네. 네. 근데 그 물건이 몇 개예요? 한 개. 한 개죠. 가까이 네. 있으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 이거 네 거야 이러는 거죠. 네. 가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물어볼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디스. 디스가 계속 반복 나오죠. 오케이 눈치 잘 챘네요. 근데 물음표 안 넣은 것 같은데 안 넣어. 그렇죠. 물음표 안 넣었으니까 이제 딱밤 맞으면 되겠네요. 1번 넣었는데. 한결이 덤벙이. 너 지난 시간에 덤벙덤벙해서 쌤한테 혼났지? 네. 오늘은 덤벙덤벙 안 합니까? 네. 전번에 뭐 전부 다 뭐 묻지 않는 말 다 만들어 놓고. 저건 뭐다 해놓고 저거 뭐니?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이거 니 연필이니? Is this your pencil? 그렇죠 It is your pencil 어떻게 써요? P-E-N-C-I-R 그렇죠 R입니까? R하고 L하고 알파벳이 헷갈립니까? 이름을? 아니요 자 그래서 your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너의고요 you는 무슨 뜻이야? 너 오케이 너는 또는 너를 이란 뜻이고요 이거 말고 your는 이거랑 다른 너의란 뜻입니다. 누구의 이거는 누가라는 질문이나 누구를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건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누구의 연필, 너의 연필 됐습니까? 네. 자, this에 대해서 알려줬죠. 네. 그렇죠. this하고 뭐 선생님 뭐하고 비교했냐면 this하고 아이고야. this하고 that을 비교했죠. 그렇죠. 네. 공통점은 암만 길어봤자. It. It이다. 왜냐하면 몇 개라서? 한 개. 한 개라서. 근데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뭐였어요?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These였습니다. These. 네. Okay. There는 이 there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거기에 라는 뜻이고요. These. These의 뜻은 이것들. 그럼 이것들이 있으면? 저것들도 있겠죠? 이것을 됐어요. 어? 이것을 됐어요. 아, 그렇죠. 미안합니다. 아우, 그렇죠. 저것들은 뭔지 혹시 기억납니까? 도즈였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자, 근데 these하고 도즈는 여러 개니까 암만 길어봤자 day라고 했습니다. 그것들, 그들. 네. 자, 그래서 this하고 that은 차이점은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공통점은 하나이기 때문에 암만 길어봤자 똑같이 it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대답 속에 it이 보이죠? 네. 대답이? Yes, it is. 그렇죠. Yes, it is. 뒤에 생략된말 Yes, it is. Your pencil. My pencil이죠. My pencil. 야, 생각해봐라. 네 연필이냐? 그래, 내 연필이다지. 그래, 네 연필이답니까? 아니야. 했습니까? 네. 네 연필이라고 물었는데, 네 연필이라고 물었는데, 내 연필 맞으면 내 연필이라고 해야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비 동사가 보여서 비 동사가 가진 뜻이 뭐가 있는 두 가지 뭐가 있는데 있다 여기서는 그것은 나의 연필 이다 라는 뜻을 맡고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이거 네 자냐? This is your ruler This is your ruler 어떻게 씁니까? R-U-L-E-R 그렇죠 이번에 물음표 안 썼네 덤벙이 네. 됐습니까? 네.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오케이 그랬더니 맞아 Yes it is Yes it is는 뭐 대신 왔다? This 대신 왔죠 이것은 너의 잔이가 아니고 그것은 너의 잔이었으면 뭐였어요? Is it your ruler? 여기에 is it 보이죠? Is it은 묻는 말 대답하는 말은 it is죠 it is 뒤에 생략된 말 my ruler. It is my, 이제 안 틀리네. 됐습니까? Yes, 네. Is this your ruler? Yes, it is my ruler. Yes, it is. 계속해서, 이것은 너의 풀이니? 네. Is this your glue? 글루는 어떻게 써요? G-L-U-E. 그렇죠. Is this your glue? Okay.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 풀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No, it isn't. No, it isn't my glue. 그렇죠. It is my glue. Isn't는 뭐 해주는 말이었더라? Is not. Is not의 줄임말이죠. No, it is not my glue. 내 풀이 아니다. 자, 문장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나오지 않은 단어들 몇 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뭐 없네요 별로. 오케이. 그래서 지우개 Eraser. Eraser 쓰는 법 E-R-A-S-E-R. 그렇죠. 그 다음에 공책도 나오네요. 공책 소리는 노트북. 노트북 쓰는 법 N-O-T-E-B-O-O-K. 그렇죠. 합쳐진 말입니다. 노트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북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북이 책이죠. 노트는 네. 필기, 쓰기 뭐 이런 뜻이야. 네. 쓰기를 위한, 읽기 위한 책이 아니고 쓰기 위한 책이란 말이야. 네. 오케이. 한자 배워요? 아니요. 오케이. 이 빌공자 쓴 거야. 빌공자. 네. 비어있는 책이다. 비어있으니까 내가 쓰면 되겠죠.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훌륭하게 잘했습니다.